늘 조용조용해서 마치 자리에 없는 듯하죠.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요. 상아와 향아는 함께 숙제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향아 지금 뭐 쓰는 거예요? 응? 뭐 쓰는 거예요? 시 쓰는 거예요. 무슨 시 쓰는 거예요? 그냥 가을 시. 가을 시? 네. 시 왜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예요. 주제가 뭐예요? 운동이. 운동이? 네. 왜 운동회에서 쓰기로 결정했어요? 운동회를 이제 하니까. 운동회, 1년에 한 번 있는 운동회. 재밌고도 신나다. 청춘 100팀으로 나누어 줄다리기, 박터뜨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등을 한다. 재밌는 운동. 끝이에요. 할아버지, 초등이 할아버지 왔어? 엄마는 집에만 오면 쌍둥이 남매를 챙깁니다. 야, 나도 같이 가. 모른데? 올려. 야, 바나나 수 있다고.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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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은 저기 있는데. 나는 완전히 다 됐다. 오빠 이제 됐다. 엄마 웃으세요. 엄마만 보면 막둥이 재아와 예. 소아는 엄마 뒷꽁무니만 졸졸 따릅니다. 어? 오늘은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는데요. 나 먹어봤다. 넌 먹어봤지? 어, 이거 먹다 그냥 먹다가 뭐 어떤 안 했는 것만 먹고 그냥 껍질만 뱉어야 그렇지, 잘하네. 됐다, 강아지. 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저녁 시간이라도 함께 하려고 애씁니다. 이거 원래 어 이렇게 물만 빨아 먹는 거야? 난 물만 빨아 먹으면 맛있다. 강아지 만들어 컨택해야 돼. 먹었다. 아직은 엄마 품이 좋은 7살 베기.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이거 원래 이쪽 원래 이쪽.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도 우리 소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우리 소아 하는 만큼 떡 만큼 우주 만큼 좋아. 그렇지? 나도. 상아는 동생들만 챙기는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요즘 상당히 바쁩니다. 뭐 똑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 이제 얘기하니까 자기가 좀 조심해 딴 거고 저쪽에 거 봐요. 아니 이런 거는 그냥 버릴 거야 다. 아니 그거 말고 이런 거 따면 안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따야 된다. 콩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따면 안 걸릴 거죠. 이거 다 불량이잖아. 겨울 전 막바지 작업을 하며 쉴 새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불량이야. 근데 어째 이 콩은 좀 낯설죠? 오늘 지금 따시는 게 뭐예요? 단콩이요. 단콩이 뭐예요? 아, 이 반찬에 먹는 콩인데 이 좋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콩이거든요. 엄마 고향은 중국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그리웠던 음식이 단콩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 오면서 당콩 재배를 시작했지만